세빈 단어 끝 뭐라고? I didn't wear 아니고요 friend. friend friend 무슨 시예요? 이름 지어 이름 지고 셀수 있나요 없나요? 셀수 있어요 한명 있으면 뭐라 그래요? friend 보통 이렇게 하죠. 뭐. 그 다음에 여러 명 있으면. 예, 여기에 있는 S는 하다시에 들어가 있는 does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이건 여럿이라는 뜻으로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에 붙어 있는 S하고 이런 거에 붙어 있는 S하고 ES는 다른 S예요. 이름 시에 S가 붙어 있는 거, 어떤 것에 S 붙어 있으면 어떤 것들이란 거고요. 하다시에 S가 붙어 있는 거 앞에 he나 she나 it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쓰면 되지만 he, she, it이 좋아한다고 할 때는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계속해서 Only. only. Only는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 쓸수 있습니다. 오케이, okay, I only think about you 무슨 뜻일까요? 난 오직 너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오직 네 생각만 해. I only think about you. I only think about you. 그래서 only의 she가 무슨 she냐 하면 이런 거는 어찌시라고 합니다. 왜 어찌시냐? 어찌 생각한다? 오직 생각한다. 어찌시는 보통 하다 she를 꾸며줍니다. 어떤 she는 이름 she를 꾸며주고요. 어떤 것 만들고요. 어찌시는 어찌하다를 만듭니다. 어떤 것 어찌하다 이런 식으로 짝을 어찌시는 하다시 꾸며주고요 어떤 시는 이름시 것을 꾸며줍니다 오케이 자이 단어를 아직도 못 외우고 있네요 오케이. 자 interested고요 interested. interested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시죠? 응? 뭐, 틀린 부분은 X하고 고쳐주는 게 당연하지. 그게 틀리게 그냥 놔두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거 말고 틀린 게 하나 더 있는데, 선생님 하나 빠트렸었는데. 선생님이 발견한 건 얘하고 딴 건데. 얘하고 일단 around 이거 X 표시하고 틀린 거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틀린 거 있어요. 있습니까? 자 무슨 시라고요? 어떤 어떤 시요? 시죠? 오케이. 그러면 interested라는 말 앞에 be 동사를 쓰면 에? 아 잘못 쳤구나. be를 쓰면 be interested 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흥미를 가졌다. 그렇죠. 흥미를 가진다라는 하다 시처럼 쓰이겠죠. 스펠링 연습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 Then. 자, then은 말 능의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했죠. 세 가지 뜻은 꼭 알아두라 했는데 뭐였죠? 그때 그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 그런 다음 또 그렇다면이라 했어.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때 그런 다음 만약 그렇다면 문장 속에서 세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다음 과정 읽기에서 구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무슨 시죠? 하다시요 하다시죠. 내가 업데이트한다 할 때는 I 업데이트지만 뭐 he, she, it 예를 들어서 뭐 그가 업데이트한다 할 때는
이 속에 does가 숨어 있는 형태 대인 he update 이렇게 쓸 거고요. 그가 업데이트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update? Does he update? 너는 업데이트 하니? Do you update? 오케이. 나는 업데이트 하지 않는다. 아이 don't update. 그는 업데이트 하지 않는다. He doesn't update. He doesn't update. 그렇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spent. spent. 그러니까 spent는 spend의 과거형이란 말은 spend 속에 뭐가 숨어 있 spent 속에 뭐가 숨어 있다. 스펜트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원래 모습은 스펜드인데 스펜드 속에 뭐가 들어가서 스펜트가 만들어졌다. 하다 두의 과거형 spent 속에 뭐가 들어가겠다? did가 들어가면 spent라는 과거형 하다시가 된다. 과거형 동사가 된다. 그 다음 그렇지 찾았네 이제 됐습니까? 그럼 틀린 거 세 개니까 숙제는 벌써 다 했네. 선생님이 숙제 했는지 아닌지 까먹으니까 나중에 찍어서 보내줘. leave. 그렇죠. leave죠. leave. 그러니까 자, leave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하다시. 예, 안녕하세요. 뜻이 이러니까 당연히 하다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뭐가 들어있는 형태로 to가 들어있는 형태로 우리가 배우죠. 네. 그리고 leave의 뜻은 무슨 뜻도 있고 떠나다, 남기다. 그렇죠, 남겨두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자, 떠나다 하고 남겨두다는 사실 같은 뜻이 아니야. 조금 다르죠. 네. 뭐 완전 다르진 않지만 문장 속에서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해 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버터스 보자. 스펠링 연습 좀 하셔야 되겠네요. 포토스가 아니고 포토스입니다. 포토스 푸 소리 납니다. 그 다음에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Should 스펠링 아주 잘 익혔어요. What should I do? Okay. 무엇을 내가 해야만 할까요? 이런 거고요. 사실은 단어는 아니고 문장인데 선생님이 중요한 표현이라서 넣어놨어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okay. Should 하면 will, can 하고 같이 무슨 시? 양념시 조동사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재빈이 형은 수고했고 뭐 복습해야 되지? 4월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시험지는 가지고 와요? 시험지 틀린 거 고쳤어? 네. 어, 가져가면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안녕히 계세요. 그렇죠. I did.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그러면 너는 했었니는 뭘까요? 너는 했었니? Do you did? 오케이. 얘가 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하다 do 속에 뭐가 들어가면 did가 들어가면 우리 눈엔 뭐로 보인다고? did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했었다 I did 너는 했었니? Did you do? 그렇죠. 됐습니까? Did you do?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는 안 했었다도 만들어 봤죠 우리가? 나는 안 했었다. I didn't do. 됐습니까? 네. 오케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기동자 하다시 여기에 이런 게 있거나
이러면 be 동사지 똥강아지야. 네가 방금 did라고 했잖아. 네. 그럼 하나씩 did지 뭐겠어. 계속해서 are, here. Here. 과거야, 현재야, 이 뜻은? 현재. 현재죠. 그러니까 원래 모습인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 here입니다. Here. 오케이, 계속해서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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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도 어찌십니다. 네. 그러니까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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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자다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하다시고 지금은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야? 지금은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슬립, 슬립은? 어? 이건 잠자다. 지금 뭐가 들어가? 하다시면 do 아니면 does 아니면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잖아. 네. 지금은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슬립은? 원래 모습 그대로죠? 네. 그렇죠? 그럼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다? 두가 들어있는 형태겠죠. 근데 slips는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야? does가. 좀 기다려주세요. 그럼 slept는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일까? did.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o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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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는 무슨 시죠? 숙제. 이름시. 이름시죠. 자, 이름시면 셀 수 있는지 없는지 꼭 따져야 되는데 셀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은데. 셀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쓰지도 않고 이렇게 쓰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네. water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기 때문에. 아, 물을 셀 수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도 안 쓰고 이렇게도 안 씁니다. 하나라고 할 수 없고요. 들이라고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셀 수 없는 이름씨는. 네. 오케이, 민철이 읽기구나. 그 다음 four. four. 연습하고 왔어? 네. 오케이. 그 다음 last year. last year. last year. last year. last year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언제? 그렇죠. 언제죠. 그러니까 어떤 시는 아니에요. 네. last만 따지면 이건 어떤 시지만 last year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yesterday. 자, yesterday는 똑바로 썼나? 앞장의 왼쪽, 오른쪽쯤에. 틀렸네요. last day라고 써놨네요. last day. 자, yester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언제. 언제죠. 공부 좀 하시고요. 그 다음 wasn't. wasn't. 오케이. was는 뭐에 무슨 형? am 또는 is의 과거형. 과거형이고요. 그렇다면 am, is 말고 be 동사 하나 더 있는데 are죠. are의 과거형은 뭐예요? were죠. 어쨌든 am, is가 있던 are가 있던 was가 있던 were가 있던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가 되겠어요? 얘들이 있으면 비동사. 비동사가 되겠죠. 다음 didn't sleep well. sleep입니까? 아, sleep. sleepy 하고 sleep은 엄연히 다릅니다. sleepy는 졸린이라는 어떤 식으로 didn't sleep well. 오케이. 그럼 여기서 not이 빠져나가고 잘 잤었다 하고 싶으면 얘랑 합쳐지겠죠. 얘가 이 속에 들어가겠죠. 네. 그렇죠. 얘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 아까 보여줬는데 slept였죠. 그래서 잘 잤었다. slept well. well이 아니고 well이고 well은 잘 이란 뜻으로 무슨 시일 것 같아요? 어떤 어찌시죠? 어찌 잤다? 잘. 어찌 잤다? 잘 잤다. 어찌시는
무슨 시 꾸며준다고? 하다시 꾸며준다 했죠. 어찌 잤다? 잘 잤다. 어떤 시는 이름씩 꾸며주고요. 어찌 시는 하다시 꾸며줍니다. 네. 그 다음?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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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는데 이런 게 보이면 이게 글의 종류가 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Letter. Letter가 뭘까요? 과거. 예? 편지겠죠. 편지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Dear 누구누구 하면. 글의 종류는 편지겠죠. 그 다음? 디어 노트. 공부 좀 하시고요. 히어드. 히어드라 그러던가요? 스피킹 좀 하시고요. 다음에 읽기 연습할 때 이걸 히어드라고 읽으면 나한테 혼나요. 그럼? 비시. Visit. 비지시 방문하다라는 뜻일 때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겠죠. At that time. At that time. At that time을 뭐로 바꿔서도 된다. Then. Okay. 왜 then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뜻 뭐뭐가 있는데? 그때. 그때. 그 당시. 그때하고 그 당시는 같은 얘기. 그 당시에 뭐 읽기 연습할 때 물어볼 테니까 그때는 대내 세 가지 대표 뜻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그런 다음이라고 있다 했습니다. 그럼 Cyworld. Cyworld. 5 hours. Okay. 흔히 time을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5시간이라고 얘기할 때는 time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뜻은 셀 수가 없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면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Okay. 이걸 이렇게 60분 단위로 자른 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60분씩 자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아워라 한단 말이야. 네. 그니까 그럼 이거 지금 몇 개야? 세 개예요. 세 개죠. 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총 몇 개 됐어? 다섯 개.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단 말이야? 아워. 다섯 개니까 무슨 hours? 5 hours라고 한다고요. 타임은 셀 수 있 타임이 시간이라는 뜻일 때는 셀 수 없고요. 네. 셀 수 있는 뜻일 때는 번 횟수니까 5 times는 다섯 시간이 아니고 다섯 번입니다. 네. 주의하세요. 네. About. About. Think about. Think about. Think about. 그럼 think의 뜻은 뭐예요? 뭐라고요? 생각해보다. 생각하다 라는 뜻이겠죠? 그럼 think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Hour. Hour. Hour에서 조심해야 될 건 H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hour가 아니고 hour라는 사실이고요. 아 소리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 그러니까 1시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A hour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 On hour 해야 되겠죠. 애플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그럼 사과 하나는 뭐라 그래요? 애플. 사과 하나는 뭐라 그래요? On apple. 여기도 on apple 하지 a apple 하지 않듯이 똑같이 1시간은 뭐라 한다? On hour. 똑같은 모음이기 때문에. At school. At sch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영어로는? Where. 그래서 태빈이 아까 선생님이 하라고 한 거 하시고요. 테스트하고 스피킹 하시고 틀린 거 가져가서 공부하고 나서 가져가세요.
여기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채연아,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채연이 너 그 프린트 숙제 할 때 해설 숙제 보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어? 어? 네가 해설 안 보고 푼 거를 먼저 보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해설을 보고 네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일시정지 선생님 설명에 빠르면 일시정지하면서 필기하고 맞은 건 맞다 틀린 건 틀렸다 이렇게 채점하라 그러는데 그거를 보고 뺏기는 거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어? 응? 공부하고 나서 가져가서 너 쓰기 연습 제발 좀 해. 저기 연습장 있으니까 쓰기 연습하고 나서 가져가서 고쳐갖고 와. 응, 먼저 하자. Come on.